톡톡톡톡톡 구독, 알림 신청, 좋아요까지 동민 여러분 땡큐. 경기도의 태평 성대를 꿈꾸는 방송, 경기도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태평 꿀성대 박원사입니다. 아메오사 축구다. 네, 이번 코너는요 소통 벌커 플러스 정책 뉴스 먹방 시간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정책 팀장을 맡고 계신 전은경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에 근무하는 전은경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네, 박수! 아, 근데 팀장님, 저기 저희 태평굴종대 저기 평소에 많이 보셨어요? 아, 죄송해요. 이거 진담 나는데요? 아니, 저만 알면 되죠, 뭐. 아, 그러게요. 네, 네, 저만 알면 돼요. 네. 대본대로 안 합니다. 아, 이거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급하셨어요? 그냥 다 이야기하셨어 한 번에. 아, 어. 네. 너무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게 요 죄송합니다. 네? 요 다시. 아, 이거 제 아니 아니 아니요. 아, 죄송해요. 네. 네, 잘하고 계시는데 왜 죄송해요?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오늘 그 주제가 어떤 주제를 들고 나오셨죠?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게 네. 만 24세가 된 돈의 청년들한테 네. 1년에 총 100만 원을 그냥 돈으로 준다. 지역화폐로 예, 예, 맞습니다. 준다. 그거 예.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왜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저도 이제 24세 딱 그 떠올려봤는데 학교를 다녔을 때 책값도 비싸고 용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예. 날은 뭐 김밥으로 때우기도 하고 100만 원 정도 주면은 진짜 교재비 를 쓸 때도 좋고 맛있는 것도 하면 먹을 수도 있고 활용이 만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 No God, please no. 이제 신청을 받기 시작했죠? 4월 8일부터 네. 4월 30일까지입니다. 네. 오,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까지는 네. 아, 대상자는 한 15만 명 정도 되고요. 현재까지 신청한 인원은 한 6만 명으로 그러니까 40% 조금 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예, 물론이죠. 도내에 3년 네. 이상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을 합니다. 네.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자바바에서 핸드폰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본인 인증을 한 다음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 첨부 서류 같은 거는 따로 있나요?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를 했다는 증빙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을 신청일 현재 발급받아서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살았다가 1년 살고 딴 데 있다가 네. 오면은 이거 자격 안 되는 겁니까? 그런 분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년을 살아야 된다. 예예. 예. 저희가 그 경기도를 사랑하는 그런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3년 정도는 경기도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그러니까 거주 기간 제한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예. 이 대학생들이 봤을 때 아까 우리 박민수 주무관님 말했지만 예. 엄청 큰 돈이에요. 엄청 큰 돈이에요. 맞아요. 예.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예. 많은 취업난 때문에 되게 이제 청년들 되게 힘들 텐데 예. 아마 진짜 그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교재비, 등록금도 비싸가지고 아르바이트도 한다, 취업도 안 되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단비와 같은 그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네, 많은 그 청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럼요. 예. 예, 담당자로서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예. 이 청년 기본소득을 100만 원을 준다라는 거에 이제 100만 원이 눈에 꽂히긴 하지만 예. 그 이면에 사실 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만 원, 분기당 25만 원씩 받으면 저 같으면 예. 아, 뭐 하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그걸 딱 받으면 그 돈을 예. 온전히 내 자신에게 쓰는 예, 그 자기개발 비용이 되는 생각하고 예. 그걸 할 것 같아요. 예. 하게 되면 예. 이제 저기 자기 꿈에 좀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기가 아마 이 청년으로 잡았다는 게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취업난, 가장 이제 심한 게 취업난이잖아요 지금. 이번 4월 8일부터 30일에 신청 가능한 대상자, 이건 누구입니까? 이번 기간에 신청 가능한 분들은 94년 1월 2일부터 95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네. 그 1분기당 25만 원씩 저희가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분기별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역화폐가 무엇입니까? 지역화폐란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한 것으로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증표입니다. 네. 예. 지역화폐를 이번에 저 신청하잖아요. 네. 받으셨어요? 아, 예. 저는 저희 경기도에서 그 지난 4월 5, 6, 7, 3일 동안에 봄꽃 축제가 있었습니다. 아, 그때 저희 그 경기도 그 청년 기본소득과 경기 그 지역화폐를 함께 한 부스에서 홍보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발급을 받았어요. 아, 예. 어디? 그 지역화폐 카드잖아요. 수원시민. 아, 수원시민. 예, 예. 저희 국장님이 이제 군포시민이세요. 근데 아. 네, 군포에서는 4월 말까지 10% 오. 총액 최대 한도 50만 원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이라고 그러시는지 되게 열심히 군포를 설명을 많이 해주시네. 아, 네, 되게 좋으신 분이세요. 아, 그러시군요. 예. 아, 성질 더럽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니, 그, 좋은, 그, 되게 좋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권위적인 그런 면이 없으세요. 아, 그리고 직원들 의견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고요. 예, 그런 면이 되게 좋습니다. 아, 여기 훌륭한 국장님이시군요. 하트가 뿅뿅이에요. 아, 네, 고맙습니다. 군포에 사시는 보건복지국 유영철 국장님, 저희 태평굴성대가 또 항상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각 시군들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예. 자체적인 노력들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또 네네. 포인트가 아닌가. 네네. 지역화폐는 이제 많이 이렇게 요즘 신청들을 하고 있고 예. 예, 더 많은 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예. 어디서든 다 쓸 수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아, 그거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 그 본인 네. 주소지 지역 내에서만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자, 온라인 신청 후에 지역화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그 청년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그러니까 본카드가 이제 배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카드를 수령한 후에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그 등록을 하시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등록을 함과 동시에 아. 25만 원이 충전이 되는 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다음에 등록을 해서 쉽게 쓸 수 있다. 그렇죠. 예. 간편하네요. 예예. 예. 안 할 이유가 없겠네. 예예. 예. 네. 다른 자세한 사항이 궁금할 경우 예. 우리 팀장님께 직접 전화하면 됩니까? 뭐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좋기는 네, 하지만 네, 네. 각 시군 그 청년 부서에서 그 저희 청년 기본소득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도 콜센터 031-12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인터넷 포털 자바바 시스템에 그 검색을 하시면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 포털 자바바는 어떤 거죠, 이거? 자바바는 저희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고요. 청년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일자리 플랫폼이에요. 자, 끝으로 예. 네.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예, 저희 청년 기본소득은 4월 8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하면서 작은 금액이지만 그 만 24세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보건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 청년정책팀장 전은경 팀장님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본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완성이 되기까지 그 기본의 기본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저 열심히만 살아온 우리에겐 아직도 숨겨둔 꿈이 있습니다. 삶의 기본만 갖춰진다면 우리는 저마다의 꿈을
완성해낼 수 있죠. 지금껏 잠시 접어두었던 당신의 꿈을 이야기해보세요. 그래요. 그게 기본소득입니다.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